sink or swim이라고 헤엄치기 대소동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설명서가 있고요. 영어 버전이 있고 한국어 버전이 있고요. 이제 이게 단계예요. 이제 단계별로 올라가면서 이제 아이가 하는 놀이예요.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임이어서 첫 번째로 소개해드려요. 이제 여기 레벨 1이잖아요. 이거랑 동일하게 만들어요. 여기 숫자도 있고 모양도 있고 그래서 둘다 보면서 맞추기를 하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세팅을 완료를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의 골은 얘 튜브를 여기에다가 넣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들면 안 되고 이렇게 옆으로 이동을 하면서 하는 게임이에요. 이렇게 하면 레벨 1단계가 깬 거예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모양대로 넣고 이제 아이가 활동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좀 재밌었어요. 이제 저희 지금 딸이 여기 6세인데 이게 8살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딸 하는 거 보니까 6세 초반부 때부터도 잘하는 거 보니까 꼭 8살 이상은 아닌 것 같고 유치부 아이들은 할 수 있는 그런 교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sink or swim 이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좋아하는 그리고 저희 둘째랑 재밌게 하고 있는 게임은 이거예요. Hedgehog Escape 라는 게임이고요. 제가 이렇게 설명서를 넣었어요. 이렇게 남는 지퍼백에다가 넣어서 보관을 하고 있어요. 새 거를 또 담기엔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굴러다니는 거 하나 나올 때마다 위에다 붙이는데 네, 이렇게 설명서가 있고요. 이거는 영어로만 설명서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아이가 마지막에 이렇게 돼서 여기로 넘어오는 이렇게 되는 게 성공이거든요. 얘가 해치허그고 얘는 배저헤드인데요. 이제 얘를 롤링하면서 얘네를 이제 얘네 장애물을 피해가면서 여기에 이렇게 무사하게 오는 게임이에요. 이거를 노스, 사우스, 이스트 앤 웨스트를 이렇게 롤링하면서 이제 하는 게임이에요. 1번은 너무 쉬우니까 3번 한번 해볼게요. 이제 여기 그림에 있는 대로 얘를 세팅하는 것부터가 교육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되게 이거 보고도 잘 못하거든요. 아기 때는 이렇게 이제 3번을 했다. 그러면 이제 얘를 롤링을 해가지고 여기로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요거 은근 어려워요. 요거 저는 은근 어렵던데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랑 하다 보면은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해봐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혼자 막 머리를 쓰는 거겠죠. 네. 이거를 처음 하는 친구는 지금 막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여기가 안 가지네. 막 이런 식으로. 여기도 못 가잖아요. 네. 이렇게 저렇게 막 해보면서 결국은 아, 위로 올라갔다 와야 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한 번에 터득이 있고 나서 이제 단계가 올라가면서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점점 이제 단계가 올라가서 5단계까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솔루션도 있어요. 솔루션도. North, East, East 이런 식으로 방향으로 알려줘요. 게임을 할 땐 4개로만 활용을 하는데 혹시 잃어버릴 염려가 있어서 하나를 더 주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게 두 번째로 저희 딸이랑 재밌게 하고 있는 교구예요. 세 번째는 Say Cheese라는 게임이고요. 치즈 속의 생쥐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거고요. 이거 역시 설명서가 있고요. 이거는 한국어도 있어요. 영어도 있고 한국어도 있고. 네.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것도 아까 해치허그랑 비슷해요. Up, down, left and right을 가는 거예요. 이 게임의 룰은 이제 여기 생쥐가 이렇게 앞에랑 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tails잖아요. 이 tails를 이렇게 저렇게 굴려가지고 heads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1번을 한번 해볼게요. 가장 쉬운 거.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세팅을 하래요. 그러면 이제 tails가 위로 와야 돼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저렇게 굴려가지고 이렇게 헤즈가 나오면 이제 이기는 거예요. 네네. 예를 들어 여기 여러 가지 피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단계가 올라가면서 여기서 하라는 대로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테일스가 보이게 하고 이렇게 하면 헤즈가 보이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해지가 보이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도 이제 완성을 한 거예요. 이 정도는 제가 봤을 땐 5세? 6세들도 할 수 있는 게임인 것 같아요. 혼자 이렇게 저렇게 막 굴려가면서 규칙 따라 하면서 게임을 혼자 할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걸 흰색부터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막 엄청 많이 난리가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혼자서 막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이제 깨달을 거예요. 아, 빨간색을 먼저 움직이고 흰색을 움직여야 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로직이 점점점 생길 거예요. 이 게임도 저희 딸이 재밌게 하고 있어요. 다음은 인털락 보여드릴게요. 12개의 블록으로 사용하여 50개의 과제를 도전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구성품이 이렇게 1번부터 12번까지가 있어요. 여기 쉐이프가 이렇게 서킷이 있고 플러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 이 블럭을 가지고 요 모양을 만들으래요. 이 인철락 같은 경우는 앞면이 질문이고 뒷면이 그 answer key예요. 얘네들도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요거를 만들라 하면 네, 여기 1번. 예를 들어 이렇게 입체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네 조각의 입체로 만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인터락이라고 해서 이렇게 락킹이 된 거예요. 이런 모양을 하나둘씩 이제 맞춰가는 건데 우선 저희 둘째는 좀 어려워하고요. 저도 사실은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공간 지능 능력을 키우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둘째는 좀 어려워했지만 첫째는 또 재미있게 하는 게임이에요. 이건 크로스로즈이고요. 이렇게 피스들이 있어요. 얘네 피스 뒤에는 넘버가 있어요. 그래서 얘도 이제 설명서가 있는데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6번처럼 먼저 세팅을 하고 이렇게 서클이 될수 있도록 완성하는 게 이제 게임의 목표예요. 그래서 답안지가 뒤에 있고요. 6번을 두고 자, 6번을 찾아봅시다. 얘가 6번이에요. 그래서 1번처럼 세팅을 해요. 오른쪽은 yellow, 왼쪽은 red.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이제 차로 도로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1번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따라서 쉐이프를 만들어 가면서 로드를 찾는 건데 이제 왼쪽에 있는 자동차와 오른쪽에 있는 그 피스들이 붙여가면서 그 길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집중력이 요하는 게임이더라고요. 다음은 라운더바웃이라는 게임 소개해 드릴게요.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도 저희 딸이랑 조금 하는데 어려워요, 이것도. 이거는 이렇게 아이처럼 생긴 조각이 4개, L처럼 생긴 조각이 6개, 그리고 S처럼 생긴 게 2개, 그리고 C처럼 생긴 게 6개로 이렇게 4가지 기본 도형으로 이루어진 18개의 조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책을 보면서 이제 맞춰 나가는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블럭을 보여준 거를 가지고 이렇게 입체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가이드가 있고요. 뒤에 이렇게 실제 그림으로 보여줘요. 이게 은근 어려워요. 네. 이것도 집중력을 굉장히 많이 요하는 게임이죠. 사실 여기 나오는 뭐 게임이 다 그렇죠. 뭐다 집중력을 요하는 게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엉덩이 힘을 키우는 그런 게임들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2번 같은 경우는 3개의 피시스로 이제 만들 수가 있대요. 하나짜리 이거랑 이렇게 만드는 거겠죠? 이렇게 2번. 좀더 어려운 거 그림 보시면 막 이렇게 복잡해져요. 네. 이렇게 막 입체적으로. 그래서 하나하나씩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나름의 로직이 생기겠죠. 다음은 Crazy Campers예요. 즐거운 캠핑이라는 제목이고요. 피스들이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이제 캠핑장에 왔어요. 이제 여기 주어진 그림대로 먼저 세팅을 하고 나서 나머지 피스들을 여기 칸에 맞게 세팅을 하는 게임이에요. 이제 요렇게가 이제 1번이고요. 이제 1번을 보고 나머지 이 피스들을 보면서 요 나머지를 채워 나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해답이 있어요.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크레이지 캠퍼스고요. 이거랑 좀 유사한 게임이 바로 이거예요. 이건 Funny Farm인데요. 아까 쟤는 네모 냈잖아요. 얘는 이렇게 무슨 꼴이라고 하죠? 좀 세모스럽게 생긴 애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얘가 더 어렵더라고요. 저 아까 거보다 좀 더 네모난 거가 더 쉽고 얘가 좀 모양이 제 느낌엔 더 복잡해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딸도 크레이지 캠퍼스를 좀 더 쉽게 하고 이 Funny Farm은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차차 나이가 들면서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선 좀 더 어린 아이들은 저 크레이지 캠퍼스가 더 쉬운 것 같고 8세? 뭐 7, 8세쯤 되면은 이것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나온 그림대로 먼저 세팅을 하고 나머지 피스를 넣는 거예요. 이제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대로 지금 이렇게 1번이 이거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1번으로 완성된 거예요. 뒤에 이렇게 해답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무리 답답해도 좀 해답을 보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게 이제 키겠죠. 네. 얘는 유토피아라는 게임이에요. 여기에 설명서가 있고요. 얘는 카드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빌딩 1, 2, 3, 4가 있대요. 여기 이제 카드를 통해서 이 시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카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셋업을 하래요. 이게 뭐냐면 여기에 이제 뷰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거는 제일 큰 아이를 기준으로는 얘가 제일 첫 번째로 높죠. 이쪽에서 봤을 땐 1번, 2번, 3번, 4번 얘가 제일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기준이 돼서 보여지는 그 뷰포인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가 3이란 얘기는 tallest building이 세 번째에 있고 이쪽에서 봤을 땐 두 번째에 있다. 그러니까 그 각각의 그 관점, 그 시점에 따라서 숫자가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 방향에서 몇 번째로 높은 것이 보이는지를 알아내는 게 이 유토피아의 규칙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얘가 1이고 얘가 4잖아요. 그 얘가 2라는 얘기는 얘가 두 번째가 tallest building이라는 거고 얘도 세 번째가 tallest building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세팅은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세 번째로 얘가 크니까 얘는 1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2니까 아 여기 1을 빠뜨렸네. 두 번째로 크죠. 그러니까 얘가 맞고 얘는 세 번째로 크니까 얘도 이렇게가 맞겠네요. 얘도 3이라고 했는데 얘가 세 번째로 크니까 그 다음은 작은 애가 올 것이고 얘는 1이니까 얘가 가장 높은 게 와야겠죠? 그래서 얘가 마지막으로 3이 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느 시점에 따라서 높낮이를 이제 알아내는 게임이에요. 이렇게 해서 솔루션까지 이제 나와요. 네, 이거 하는 게임이에요. 이제 관점에 따라서 몇 번째로 큰지 작은지 이런 거. 이것도 6세 딸이랑 할 수 있는 게임이에요. 그리고 제가 영상 통해서 소개해드리는 마지막 아테나라는 게임은 이거예요. 여기 카드가 있고요. 이제 설명서가 있어요. 얘는 여기 이렇게 올려놓고 얘는 어떻게 하는 게임이냐면 여기에 이제 챌린지 카드가 있고요. 이제 이거를 이제 올려놓고 이제 말들을 세우는 건데 색깔이 이제 동일한 말이 요 구멍에 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얘는 블루고요. 얘는 아테나 이렇게 표시된 거는 이 아테나를 들고 있는 아키올로지스트고요. 얘는 아테나 스태츄 바름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긴 초록색이죠. 그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의 규칙은 자기 색깔로만 움직일 수가 있어요. 동그라미 색깔이 없는 곳은 비워두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도착하게 되면 이제 끝나게 돼요. 4번 한번 해볼까요? 여기 있고 얘 파랑 네,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도착하면 성공.
이게 한 스텝마다 움직이는 거랑 색깔의 구별, 그리고 어느 지점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거 파악하는 게임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솔루션도 있고요. 여기 이런 용어들도 있어서 한국어로 뭐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영어로도 같이 설명서 읽고 하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게임을 하면 적어도 아테나가 뭔지는 알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거랑 또 관련해서 책을 또 읽어볼 수도 있겠죠? 네. 여기에 이렇게 활동 카드가 있어요. 순서대로 놔야지. 네. 다음은 Perilous Pipes예요. 아슬아슬 파이프로 번역이 되었어요. 여기도 Challenge Booklet이 있고요. 설명서가 한국어와 영어로 동봉되어 있습니다. 게임 방법은 미니북에 도전 과제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선택을 하고 해당 그림에 맞게 제시된 조각을 배치합니다.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빈 구멍이 없도록 이 15개의 파이프 조각을 모두 퍼즐판에 배치하는 거예요. 총 50개의 게임이 있고요. 바로 뒷장에 힌트가 있어요. 한번 게임 해볼게요. 여기 파이프에 숫자가 써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위치에 맞게 놓으면 돼요. 이렇게 세팅을 하고 나서 이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파이프를 여기다 꼽는 건데 이게 높이가 다 달라요. 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막 크로스 하면서 높이도 생각하면서 꼽아야 돼서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힌트를 보면 첫 번째로 여기 1 다음에 3번을 꼽으래요. 두 번째 힌트를 보면 5번을 꼽으래요. 이렇게. 네. 네, 이게 이제 1번에 대한 답이에요. 네, 이제 이런 게임입니다. 다음은 터치 태블릿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솔루션 북릿이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책자가 있어요. 여기는 English, French, 그리고 Espanol, 그러니까 Spanish가 있어요. 한국어로는 설명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어요. 이게 크립틱 큐브래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롤링하면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얘는 질문이 앞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 50가지의 게임할 수 있는 그 도안이 있어요. 여기 페이스 업 되는 거, 요 면이 얘랑 똑같아야 돼요. 색이. 모양이랑 이제 레인보우 컬러에 맞게 이제 세팅을 해놓고 시작 포인트 그리고 엔딩 포인트 여기에요.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렇게 가면 빨강 빨강 맞지요? 파랑 안 되죠? 그러면 이렇게 purple, yellow, blue. 이것도 안 되네요. 블루 다음에 fish 예 빨강, orange, blue, yellow 이렇게. 네, 이렇게. 이게 꼽았을 때 완전 완벽하게 라인업이 되지 않아요, 일부러. 왜냐면 요 아래가 뭔지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살짝 럽사이드로 이제 꼽혀져 있는데 요거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답도 있어요. 네, 이런 게임이에요. 그래서 어디 놀러 갈때 이거 하나 쓱 들고 가면 돼요. 한번더 해보자면 이렇게 라인업을 해야 되네요. 그쵸? 그러면 네, 요렇게. 다음은 Safe Safari예요. 네, 그래서 요렇게 북릿이 있고요. 각자 가지고 있는 얘네 모양들이 고유 무브먼트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lion, scorpion, hippo, cheetah, elephant and rhino가 움직이는 게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얘는 rhino, rock이 있고요. lion, cheetah 이렇게 있네요. 여기에는 12개의 게임 피시스가 있고요. including 6 animals. 6개의 animals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ranger ruth래요. 그래서 이 ranger ruth가 어디로 가면 이제 얘네들한테 위협을 안 받고 이 동물들을 관리할 수 있나 이거를 지금 파악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라이노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라이노를 입장에서 봤을 땐 여기 다 괜찮은 거죠. 네. 그리고 사자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볼수 있고, 레인저 루스를 여기다 놓으면 이제 활동 범위 안에
들어오지 않아서 뭐 괜찮다 이런 거. 지금 동물들 보면 얘는 한 칸씩, 그러니까 세모 표기가 한 칸씩 있잖아요. 그럼 얘는 하나씩만 움직일 수 있고요. 치라 같은 경우는, 치라나 라이노나 엘리펀트 같은 경우는 에어가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씩 갈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one or two steps를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치라 같은 경우는 요렇게 요렇게 뭐 요렇게 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range roots가 여기 있으면 safe예요. 이거 은근 재밌어요. 지금 한번 5번 해볼게요. lion은 여기 있고, rock 넣고, hippo가 여기 있네요. 그러면 hippo는 한 칸씩 갈 수 있죠. 한 칸, 한 칸, 한 칸. 여기는 못 가요, hippo는. lion은 다 갈 수 있어요. rhino 같은 경우는 두 칸을 갈 수 있죠. 요렇게. 얘는 다 뻗어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솔루션은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거 하다 보면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네네. 규칙을 같이 파악을 하시고 이제 문제 하나 둘씩 풀면서 규칙이 완전히 내 것이 되면서 이제 스텝 바이 스텝 단계를 올라가면서 활동하시면 되세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캐슬 컨퀘스트예요. 네, 여기 안에는 이렇게 캐슬이랑 이런 리버, 이런 강이 있고요. 이런 브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것도 롤링 하는 건데요. 뭐 이렇게 롤링 하면서 이렇게 여기를 건너오는 거, 이 다리를 만드는 거,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캐슬을 컨퀘스트를 하는 거죠. 네, 한번 해볼게요. 네, 이게 이제 앞전에 소개해드렸던 롤링 게임이랑 유사한데 얘의 좀 특이점은 얘가 길이가 작아질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세팅에는 이렇게 길게 긴 사다리 모양이고요. 어떨 때는 이렇게 짧은 사다리 모양이에요. 그래서 같은 로직인데 다르게 이용을 해야 될 때가 있어서 변동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다양하니까 좀 이렇게 저렇게 할 때 도움이 되는 것 같았어요. 여기서 이게 구를 때 좀 저는 헷갈렸었는데 얘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꾸 얘가 이렇게 뒤로 밀려요.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 한 칸이 하나, 얘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 네, 이것 때문에 저희 딸이랑 되게 막 옥신각신 했었거든요. 게임은 이거예요. 이제 얘가 어떻게 굴러서 여기로 넘어가느냐. 그래서 답안지도 있어요. 답안지 보시면 방향으로 알려주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가 east 갔다가 south로 왔다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넘어가면 conquer를 한 거예요. 네. 느낌 오시죠? 네네. 저 작은 것도 있어요. 이렇게 작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할 수도 있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거 세팅도 잘 해야죠. 네, 이거는 10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애로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이렇게 갔다가 내려서 저는 하나, 둘, 올라갔다가 올라가서 얘를 늘려서 conquer가 되죠. 네, 이해되시죠? 네, 이거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늘려요. 네, 이런 게임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워크북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그냥 보드게임만 가지고도 놀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워크북으로 아이랑 콕콕 눌러서 한 번씩 짚고 넘어가면서 활동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여기 안에 스티커북도 있고요. 그러면서 아이랑 이제 활동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3x3 수도쿠 관련된 내용도 언급이 되고 이렇게 패턴 놀이 관련으로도 언급이 돼요. 이런 식으로 우선 빌딩 블록의 구성을 이해하고 패턴을 알아보고요. 그래서 이게 총 3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수도쿠의 규칙을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아까는 3x3이었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4x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티커북 가지고 놀 수도 있고 활동하시면서 이렇게 실제 게임을 통해서 놀이도 하고 이렇게 워크북 가지고 놀이도 하고. 이게 오르다 갑에 오르다 수업을 직접 하면요, 그리고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면서 학습을 해요. 이런 걸 가지고 가정에서 이제 좋은 가이드가 있으니까요, 한 번씩 아이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활동을 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유토피아였고요.
네, 다음은 헤엄치기 대소동이에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게임이에요. 바로 이 보드 게임이고요. 이건 총 3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트리오 위너라고 해서 퍼즐 모양을 만드는 그런 연습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스티커도 있고요. 처음부터 잘 못하겠다 하는 친구들은 이런 활동지 통해서 하나씩 이제 깨쳐 나가면 될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정해진 넓이만큼 채우기거든요. 이 퍼즐 조각의 사이즈를 보고 이걸 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는 거죠. 어른 입장에서는 면적이 눈에 캐치가 빨리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렇지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활동지를 통해서 스텝 바이 스텝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활동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좀더 어드밴스 됐죠. 이제 반대쪽으로 옮기고 조각을 채우고 여기에도 스티커북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게 저희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잖아요. 네네. 도형 이런 거할때 있죠. 되게 유용해요. 네. 이런 놀이를 많이 해서 그런지 종이접기를 많이 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도형 같은 경우는 무난하게 잘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치즈 속 생쥐이고요. 네, 이거 역시 제가 좋아하는 거죠. 네, Say Cheese라는 애고요. 여기서 퍼즐로 함께하는 논리 사고력 해서 이것도 3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교구 구성을 이해하는 거고요. 치즈를 담아요. 그러면서 이제 알맞은 위치를 먼저 파악을 하게끔 도와주고요. 이렇게 스티커북이 있고요. 그래서 높이 쌓기도 연습을 하고 이런 식으로 스텝 바이 스텝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해결해 나가는지 이해와 함께 로직을 어떻게 세우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네. 이거는 초등학교 고학년보다는 저학년 친구들에게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워크북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이제 미션을 해결하는 방안을 차근차근 뭔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이런 교재를 통해서 어떻게 헤쳐나가면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줘서 이거를 좀잘 못한다, 좀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럼 이런 워크북도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고슴도치 대탈출이에요. 이건 바로 이 보드 게임이고요. Hedgehog Escape라는 거였죠. 네네. 얘는 이렇게 스프링철로 아예 묶음으로 해놓으셨더라고요. 컨텐츠 있고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스텝 바이 스텝 알려주는 그런 워크지예요. 여기에도 이렇게 스티커가 있고요. 이거를 어떻게 알려주면 좋을지 모르겠다. 그냥 좀 차근차근 아이에게 알려주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워크지도 활용해보시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아요. 좀더 빨리 가볼까요? 얘는 크로스로드이고요. 길을 만드는 거였죠. 그래서 이 보드게임은 평면 공간 활용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보드게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조각들을 찾아내는 걸 알려주고요. 규칙도 알려주고, 미션을 어떻게 완성하면 좋을지에 대한 가이드도 줍니다. 또 여기에도 스티커가 있습니다. 네. 얘는 아슬아슬 파이프고요. 네, 이렇게 생긴 교구예요. 얘는 높이와 너비가 다른 블록으로 배우는 수열의 규칙성에 대해서 배우는 보드게임이에요. 퍼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가고요. 먼저 높이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너비에 대해서도. 그리고 나서 이거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로직을 세우면 좋은지에 대해서 각각 스텝 바이 스텝 알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요. 여기도 이렇게 스티커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가지고 활동하시면 되세요. 이거는 인터락이라는 보드게임이고요. 얘는 공간 지각력을 향상시키는 플러그 소켓 퍼즐이에요. 먼저 어떤 피스들이 있는지 파악을 하고요. 그래서 얘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제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합된 모습도 이미지화 시키고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한번 만들어보는 연습을 해요. 이런 식으로 입체 퍼즐을 만들어보는 거예요. 네. 인터락이 은근 어려워요. 저는 이거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스티커도 있고,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실제 게임을 잘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워크북입니다. 거의 끝나가요. 이거는 즐거운 캠핑입니다. 네, Crazy Campers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워크북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는 펜도미노 퍼즐로 평면 도형의 분할과 조합을 배우는 교구예요. 교구의 구성을 먼저 파악하는 게 먼저겠죠. 그래서 이런 퍼즐들을 먼저 인지를 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연습하면서. 그래서 얘는 펜도미노 블록쌓기라고 되어 있고요. 퍼즐판 채우기. 그리고 이렇게 붙이는 스티커도 동봉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농장, Funny Farm 소개해드릴게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느꼈던 보드게임 중에 하나였어요. 이건 폴리아몬드 퍼즐로 평면도형의 분할을 배우는 그런 교구예요. 그래서 먼저 피스들의 모양을 파악을 하고요. 이제 어떻게 찾는지, 어떻게 합치는지, 어떤 다양한 퍼즐들 조각이 있는지, 이제 퍼즐판을 채우는 거죠. 네.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조각 피규어 스티커가 동봉되어 있어요. 네, 이런 붙임딱지도 있고.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라고 느낀다면 이런 식으로 활동지를 통해서 배워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